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.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. 안녕하세요, 콩알맘입니다.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 12.12 사태가 있었던 날이군요. 요즘 서울의 봄? 영화 많이 유행이던데 저도 보긴 봤거든요. 친구 중에 한 명이 12월 12일이 생일이기도 하는데 그 친구 생일이 너무 쉬워가지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. 남자친구도 아닌데 남사친이거든요. 중학교 동창. 저희 사업체 기장을 맡고 있는, 그 세무회계 맡고 있는 친구. 이게 어른이 되면 사실 연락 안 하게 되잖아요. 각자 결혼하고. 그럼 근데 그 친구가 제 갖고 있는 사업체 세 개를 다 기장을 맡고 있어서 종종 연락합니다. 근데 바빠서 서로 보지는 못해요. 전화로만 통화하지. 야, 밥 한번 먹자 먹자 하면서 안 본 지 지금 몇 년 된 것 같아. 사무실 이전 확장할 때 오픈식 때 한번 오고 못 보는 것 같아. 오늘 날씨가 그래도 좀 따뜻하네요. 차 온도계에 7도로 떠요. 한참 추울 때는 막 마이너스 2도 이렇게 뜨는데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딱 따뜻한지 7도로 뜹니다. 오늘 좀 더 가볍게 입고 나왔어도 될 뻔했네요. 차량 온도가 이렇게 낮지 않은 걸 보니까. 아무래도 오늘 가면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. 근데 금요일날 밤에 복통이 있어가지고 왜 아랫배가 좀 생리통 비슷하게 좀 허리도 아프고 좀 아파서 주말에 아플까봐 왜 토요일날 가서 진료를 보고 왔잖아요. 그래서 저 담당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다른 원장님한테 이제 진료를 받았었고 진통제를 처방해달라고 해서 먹었었고, 일단은 배태기는 매일 하고 있는데 배태기는 좀씩 진해졌어요. 근데 난포는 안 자란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. 이게 뭐가 문제인지. 원래 0.02 정도 수치에 40대 난저면 이런 현상이 있는 건지. 왜 같은 AMH 수치가 낮은 분들도 사실 생물학적 나이가 좀 어리면 상황이 저보다는 좋더라고요. 후기를 찾아보면 어쨌든 생물학적 나이도 저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럴 나이가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긴 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정이 한 두 개 세 개 되는 거를 고마운 줄을 몰랐어. 근데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수정조차도 어려우니까 아 이제는 수정되는 것만도 한 개든 두 개든 너무 고마운 상황인 거 있죠. 이게 시험관도 그 감정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. 처음에는 기대, 그래서 몇 번 실패하면 분노, 뭐 화남,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되면 자체, 뭐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체념, 이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체념의 단계예요.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냥 분노든 화남든 뭐 실망감이든 다 내려놓은 거죠.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.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편해. 만약에 왜 나만 안 돼? 이렇게 되면 너무 괴로운 거지. 근데 40대 AMH 수치 0.02 정도의 사람들이 다 같이 겪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뭔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위안이 된다는 거.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생각하면 위안이 된다는 거. 모르겠어. 그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만 힘든 게 아니야. 남들도 다 이 정도 겪어. 엄살 부리지 마. 뭐 이런 게 내 자신한테 이제 많이 세뇌를 시키거든. 스스로. 마음속으로. 너만 힘든 거 아니야. 남들도 힘들어. 똑같아. 그냥 버텨. 이런 말을 자주 해요. 내 속으로. 아무튼 지금은 오늘 가면, 근데 이제 토요일날 진료 봤을 때 왜 난포가 거의 안 자랐다고 해서 오늘 가면 결론이 날 것 같아요. 근데 난자 채취가 취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전에도 한번 이렇게 느리게 자랐다가 결국은 안 자라서 취소가 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중간에 또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난포가 보이고 아주 찔끔씩 자라고 있으니까 또 포기하기도 애매했어요. 근데 이렇게 3주 동안 약을 써서 안 되면 이제는 이번 주기는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. 그냥
그냥 느낌상 그래요. 몸이 너무 힘들거든요. 더 약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. 지금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배가 통증이 있어요. 막 자궁을 누가 쥐어 짜는 것 같은 느낌. 그래서 좀 아파요. 불편하고. 그리고 몸도 지금 상당히 많이 부었어요. 살이 찐 건지 부은 건지, 근데 좀 부은 것 같은 느낌. 손이 이렇게 잘 안 지어지는 느낌 있잖아요, 부어가지고.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병원을 가고 있고, 갔다 와서 결론이 난자치치 취소가 되든 진행이 되든 그냥 다 받아들이려고요.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건데. 뭐 이불 뒤집어 쓰고 계속 뭐 맨날 며칠 울 수도 없는 거잖아. 이제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흘리는 눈물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, 막 내가 감정에 복받쳐서 이렇게 울진 않아요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TV보다 눈물이 또르륵 흘리는 그런 거는 흘리는데, 이제는 막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그런 눈물은 나지가 않아. 그냥 다 과정이구나.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. 본인이 어떤 해에 유산을 두 번을 하고 키우던 강아지도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, 그때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고 그 다음 해에 아기가 찾아왔대요.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도 힘을 내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,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.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. 그냥 저는 지금 해 뜨기 직전이라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려고요. 그냥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니까. 일단 병원 다녀와서 뵙겠습니다. 병원 진료 보고 밥 안 먹고, 병원 진료가 원래 10시 반 예약이었는데 선생님 이 시기 좀 환자가 많다고 해서 11시에 오라고 해서 11시 진료를 봤어요. 그래서 11시 진료 예약해놓고 도착한 건 10시 한 45분에 도착했는데 막 5명 되기더라고요. 근데 다행히도 빨리빨리 보게 돼서 11시쯤에 진료를 봤고요. 이제 주말에 왔다 가신 얘기 들었습니다 라고 하고, 왜 배가 아팠을까요? 이런 대화 나누고, 그래서 아 이게 배란통인 줄 알고 왔는데 배란통은 아니었는데 난포가 하나도 안 자랐다고 하네요. 그래서 안 그래도 자료는 다 봤다고, 일단은 초음파를 보고 얘기하자고 해서 초음파를 봤는데, 자궁에나 이런 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제가 초음파 이렇게 기계에 넣었는데 혹시 아프시냐고.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고. 그래서 자궁에는 이상이 없는데 왜 배가 아팠을지, 초음파상은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러더니 난포가 자랐다는 거예요. 갑자기 토요일까지만 해도 제 담당 선생님 말고 다른 원장님께서 난포가 하나도 안 자라서 이번 채취 주기는 취소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, 선생님이 다행히도 난포가 자라서 난자 채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주기는 취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어요. 이제 옷 입고 이제 진료를 다시 보는데 선생님한테 진짜 잘한 거 맞아요?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. 그랬더니 선생님이 1mm 이상 자랐기 때문에 채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있네요.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.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흔한 경우는 아닌가 봐요. 지금 약을 지금 3주째 이상 썼잖아요. 그러면 이제 4일 정도 더 쓰고 이제 금요일날 초음파 보고 채취 날을 잡는다고 했거든요. 빠르면 토요일, 늦으면 월요일날 채취할 수 있을 것 같다,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진짜 저도 황당한 거예요. 저번에는 18일 약 썼는데 아예 안 자라가지고 포기를 했는데, 이번에는 자라있는 거예요 얘가. 진짜 너무 느리게 자라긴 한데 어떻게 자랐어. 그러니까 뭐 채취를 해서 수정이 어떻게 될지까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,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두 개 보이는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. 수정을 해봐야지 아는 건데. 그래서 일단은 채취 날짜는 못 잡았지만 난포가 1mm 이상 자라서 한 3-4일 더 약을 쓰고 이제 채취 날을 정하기로 했고, 격일로 주사를 맞았었는데 오늘부터는 IVFM225를 월, 화, 수, 목 4일 맞고, 프레다정 빨간색 약 있거든요. 그거를 두 알씩 3일만 더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브레트라정은 이제 끊으라고 했고,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오라 했는데 목요일날은 IVFM만 맞는 게 아니라 오가루트라는 주도 맞으라고 했어요.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채취가 중단된 건 아니라는 거. 그러니까 요번 주기가 되게 길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원금도 지금 5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긴 한데 제발 수정이 됐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
저한테 그랬거든요. 12월 12일 날 병원 가면 그래도 좋은 소식 들을 것 같다, 나쁜 소식은 아닐 것 같다 했는데, 그분 말이 진짜 맞았어요. 너무 신기해요. 왜냐면 토요일까지만 해도 채취가 취소될 줄 모른다 해서 주말 동안 그냥 거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사실 남은 약이 있어갖고 환불 받으려고 영수증이랑 들고 갔어요, 사실은. 근데 갑자기 진행이 안 멈춘 거 있죠. 그래서 암튼, 이번 주기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채취를 하게 됐고, 그냥 제가 저 혼자 생각에 그때 이제 17일 만에 생리를 해서 플러스 10일이, 11일 정도가 제 원래 주기인데 왠지 늦게 자라길래, 아, 생리 시작한 거 상관없이 플러스 10일, 플러스 28일에서 요 주기로 흘러가는 건 아닌가. 그러니까 저번 주기는 빨리 와버렸지만 다음 주기는 그 10일 정도 빨리 한 거를 플러스해서 38일 주기가 되지 않을까 혼자 예상을 해봤거든요.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제 추측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저번에 17일 주기를 요 다음 주기는 28일이 평균 제 주기니까 플러스 10을 하면 38일 주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얼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정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봐야지 아는 거지만 일단 채취를 할 수도 있다는 거에 아무튼 희망을 갖고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다음 진료는 금요일 날 가고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